아이들의 미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서양 미술사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체험을 통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 인기입니다. 송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대표주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 유심히 관찰해 감상을 해보고 화가가 되어 직접 그려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신인상주의 작가인 조르주 쇠라의방에서 작품의 일부 비워진 공간에 스티커를 채워 넣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직접 모나리자 그려보니까 재밌어요.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게 재밌어요. 아이들이 서양 미술사를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양 미술사 아틀리에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미술 전문 교육가인 아트 에듀케이터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와 말투로 미술사를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 줍니다. 충무 아트센터가 아이들이 뜻깊은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선 전체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론만으로 가르치기에는 아이들한테는 너무 힘든 과정이고, 그래서 실제로 현존하는 작품들을 가지고서 그 작품 세계가 펼쳐지는 그 뒷배경을 설명해 주면서 이론적인 무장을 시켜주면 지금 현재 미술학원들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많은 미술 공부들이 크게 도움을 받을 거다 생각을 해서. 한편 전시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서양 미술사를 배울 수 있는 이 전시회는 8월 7일까지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연입니다.